저희가 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밀어서 몸통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길이감이 길게 나와야 몸통을 하나라도 더 만들 수가 있어서 이 길이감을 만드는 게 관건이에요. 이렇게 밀대로 밀어도 당연히 이 아이가 길쭉해지겠지만 밀대로만 계속 밀면 길이만 길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높이도 계속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목표하는 바는 높이를 높이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5cm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몸통은 이렇게 길게 나와야 하나라도 더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아이를 쓰려면 이 길이를 뽑아줘야 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밀대로 쭉 밀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높이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살살살살 당겨서 뒤쪽에서 잡고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살살살살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왜 살살살 해야 되냐면 조금 힘줘서 이 아이를 당기잖아요. 그러면 가운데만 팍 얇아집니다. 그래서 힘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얇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쪽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잡아서 고정을 해주고, 네, 이 두꺼워서 펴줘야 되는 부분만 살살살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높이는 낮아지고 길이가 길게 몸통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밀대로 밀어서 정리는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살살살 당겨서 길이를 냈을 때,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길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겨가지고 길이감을 내잖아요? 그러면 무늬가 생깁니다. 이거를 트임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트임분 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표면에 이렇게 자글자글자글하게 무늬가 생긴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도 살이 갑자기 찌면은 살이 트잖아요. 살이 트듯이 흙도 살이 튼 거예요. 왜냐면 잡아서 당겨줬기 때문에 요 피부가 늘어나면서 요런 자국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친구가 이제 화분으로 만들어져서 유약 처리해서 나오면 요 모든 표면에 요런 무늬에, 그러니까 무늬처럼, 예, 멋있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줘서 작업을 하면 이런 트임분을 만들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점이 있고요. 단점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살을 트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런 갈라지는 현상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흙이 갈라져서 이런 무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갈라지다 보면 이렇게 표면에 울퉁불퉁 안 예쁘게 파이는 경우가 생기고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네. 이런 거를 조금 조심해서 감안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많이 땡기다 보면 이런 장단점이 생깁니다. 무늬가 생겨서 좋긴 좋은데 자칫하면 너무 건조하고 퍽퍽해서 이렇게 뜯어질 수가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